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뭐 삶과 죽음 이렇게 나오면 항상 종교 얘기가 나오잖아요. 교회. 여기도 이제 피시마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약간 밤이니까 뒤가 다 까매가지고 선글라스 빛을 차단하기 위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추위가 아직은 안 왔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이 밤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번 성경을 기독교인이니까 믿는다. 근데 믿는 게 자꾸 안 믿어진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거죠. 안 믿어진 때가 너무 많고. 2000년 전 얘기를 갖고, 4000년 전 얘기를 갖고, 지금 이 근세 역사를 오면서, 지금 이 스마트 시대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성경 안에 과학 적인 가능하면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려는 이것이 뭐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저는 뭐 다른 방식이 지금 잘 없습니다. 다른 신앙 이런 게 없으니까 기독교적인 방식에 의해서 거기 핵심이 되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 만드신 분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랑으로 만들었고 또 예수님 같은 그 분을 보내서 이 세상 구원하려고 노력하셨다. 이 세상이 잘못됐다고 본 거죠. 하여튼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일단 과학이다. 그럼 현재 있는 양자역학 이런 거로도 다 설명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로 핵심이 되는 게이 주님 말씀의 과학적 시대의 의미. 그 기본은 2000년 전에 있는 내용, 또 4000년 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 과학 기반 해석이 맞다. 그 타락, 지옥, 대속, 부활, 구원, 천국 이거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양자역학적인 거를 쭉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그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불확정성, 존재를 규정할 수 없다. 불확정하다. 우리가 지금 신이 있느냐, 우리가 저 영혼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하는 거에 그 존재를 설명하는데 불확정이다. 지금 우리가 규정하려고 있는 걸 알려고 하는 거가 어렵다. 확정되지 않는다는 거. 어디가 위치가 있으면 속도가 있으면 위치를 알수 없다. 두 번째는 이 존재라는 게한 가지여야 되는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중첩돼 있다. 파동, 안 보이는 파동과 보이는 물질이 그 양자의 세계에 가면 두 개가 다 있다. 이게 무슨 망측한 얘기지? 이런 망측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이게 얽혀 있다. 특정 관계로 양자가 얽혀돼 있는 단계가 되면 이게 떼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떼낼 수가 없다. 이 고약한 얘기죠. 근데 이것을 지금 현대 물리학자들은 인정해야 된다. 이 물질, 비물질이 존재와 비존재, 관념과 유물, 뭐 이런 싸움이 많았잖아요. 그것이 없다. 이렇다고 볼 때에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양자의 얽힘현상, 시공간이 초월되어 있는 아인슈타인의 이미 1915년도에 특수상대성, 일반상대성이 나오면서 시간과 공간이 앱솔루트하지 않다. 함수 관계 있고 궁극적으로 없다. 하나다. 거리와 공간이라는 우리 착각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늘어졌다, 줄어졌다. 길이가 서울 부산이 짧아졌다, 길어졌다 한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변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다가 통신, 양자, 순간, 그 퀀텀 트랜스폼, 그 순간 이동이 가능할 수도 있고, 순간, 그 정보가 전달된다. 이제 퀀텀 통신은 다 증명이 된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종교적인 해석에,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기도할 때, 그 얽힘, 예수라는 분과의 얽힘, 하나님과의 얽힘이라는 순간 우리는 그 세계에 함께 가게 된다. 이것이 얽힘 관계죠. 공간과 시간이 떨어져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있건 저 우주에 있든 즉시 연결된다. 그렇다면 그이 과학으로 생각할 때 존재가 규명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재림했느냐 안 했느냐 어디 있느냐 어떻게 왔느냐 우리 마음속에 나타났다. 얽힘으로 나타나면 오신 것이 될수 있다라는 역설적인 해석을 해보면 이제 그것도 이해가 간다는 거죠. 이 놀라운 것이 관찰자 효과.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 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이 창조되는 데 있어서 생각하면 만들어질 수 있다. 뭐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죠. 창조는 생기는 건 거기서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존재와 죽음을 설명한, 죽음에서 뭐 이 물질이 흩어졌다 그래서 그 물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 창세기에 있는 Holy Spirit이 있는 거고 하다 보면 이 몸과 영혼이라는 내용이 많이 우리 생각하고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특성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 특성이 우리가 인격으로 이런 걸 얘기하자면 Holy Spirit에 의해서 된 거라면 그것은 흙이라는 물질과 영적인 그 인격이 뭐 인격이랄지 뭐 영혼이랄지 뭐 제3의 그 아스트랄계에 뭐 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맞다.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여기에 잠시 흙에 들어왔다는 성경의 얘기처럼 한 것이 그 없어질 수 없는 수도 있다. 한번 존재한 거는 과학에서 존재를 없앨 어떤 방법도 없어요.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지 어떻게 해도 자르고 없애고 버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영혼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규명을 못하지만 그건 불확정성에서 확정할 수 없다는 거니까 그것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네도 예수 예루살렘 돌기 전에 내가 다시 온다. 그렇지만 믿어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지금 기다리시면 그 믿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 믿는다면 예수님 오셨어야죠. 저는 그 오심 존재를 지금 양자격자로 해석하면 여기 오셨다. 아니, 오셔서 한두 명 만나러 다니시면 몇 명 만나겠어요? 비행기 타고 다녀봐요. 교황청에 만나는 같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오셨다고 믿으면 어쩌면 그걸 생각하시고 신의 세계에서 보는 말씀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요즘 우주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거 시간 속에 우주가 팽창하고 변화되고 있는데 창조된 게 변화되는 세상을 만든 것이 다 된 걸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창조는 신이 만든 창조의 창세기에 있는 것은 딱 거기에 있는 걸 만든 게 아니라 너네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을 주관하라고 한 그 말이 창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이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계속 만들고 지금 제가 AI 그 ChatGPT 달리 가지고 막 그림 만들어지는데 이제 초상권 관계도 없는 널 다 그리게 생겼어. 여기에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이 얘기가 에덴 동산에 아담 이브가 타락하기 이전에 천국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생육해야 돼요. 번성해야 돼. 땅에 충만하라.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가 지금 80억 지구촌의 인구가 앞으로 인류학자들 100억이 되면 이제 세츄레이트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생육하라가 되고 번성하라가 지금 무한히 발전하게 되면 그때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의미에서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이제 얘기도 올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올 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양자각주인과 비슷한 거죠. 우리 예수님 오는데 하나님이 오는데 자기 몸속에 왔는지 모르고 와 있다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천국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너희 안에 있다. 이거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보면 지금 우리가 천국을 지금 마음속에 못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 느낀 사람은 영접한다 이렇게 역설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뭐 이제 지금 과학이 땅을 정복하는 그 과학들의 발달을 보면은 뭐 무수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만드시고 굉장히 보시기에 좋으시고 일곱 번째 날에 들어가셨다고 그러는데 이 양자격적으로 시간이 과거와 미래가 같이 있는 아인슈타인의 코디네이트 시공간 좌표계로 보면 하나님 저 7일째에 가시고 우리는 아직 덜 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말 제가 좋아하는 누가복음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하는 대목으로 오늘 산상에서 한번 크리스찬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저는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쪽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 여기는 광명동상의 밤입니다. 내일은 주일, 또 성스러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